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오늘은 커스텀 UI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커스텀 메뉴가 뭐냐면은 요거 있죠? 제가 이때까지 모델링 하면서 보면 요거 많이 쓰잖아요. 요렇게 띄워서 쓰는 거, 요거 이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만드네요. 자, 우선은 저희 커스텀 UI 할 때처럼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Enable Customize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보시면 저렇게 커스텀 UI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서 Create New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 쓰는 게 나와요. 저는 일단 커스텀 UI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위에 메뉴 창에 이렇게 새로 하나 뜨거든요. 그거를 왼쪽에 일단 빈 공간으로 좀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 이 메뉴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 뒤의 과정은 똑같아요. 저희가 Enable Customize를 눌러놓고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막 옮겼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하시는 메뉴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도 되고 일반 메뉴도 되고 웬만한 건 다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마음껏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다 보면 너무 빽빽하단 말이죠. 그러면 금방 눈에 띄지도 않고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럴 때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두 칸 띄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그 커스텀 UI로 가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빈 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두 칸을 이런 식으로 넣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 칸을 넣고 자기가 또 이제 원하는 메뉴를 넣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두 칸 띄우고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쉽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빈 칸이라는 게 저렇게 길게 생긴 것 뿐만 아니라 ZBrush에 있는 모든 저 메뉴 모양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메뉴 안에 이제 또 메뉴를 넣는 방법인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지금 커스텀 UI 다시 가시면 여기 밑에 커스텀 서브 팔레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저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도 지금처럼 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메뉴나 자기가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몇 개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 얘를 금방금방 이제 창을 띄우려면 단축키 설정을 해야겠죠. 요것도 단축키 설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Enable Customize를 끄시고요. 그 다음 메뉴마다 화살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고 Ctrl Alt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축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Ctrl 1, 2, 3번을 써서 저걸 단축키 설정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단축키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Enable Customize를 끄셔야 돼요. 그걸 켠 상태로 Alt Ctrl 클릭을 하면 메뉴 이름 바꾸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축키 설정을 할 때는 꼭 꺼주세요. 저는 뭐 대강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뭐 루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건 출력 관련된 거, 디시메이션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토폴로지 관련된 것들이나 플러그인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 두 개는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스컬핑 관련된 것들인데 브러쉬 세팅이나 뭐 제가 엄청 자주 쓰는 지리메셔, 다이나메시 요런 것들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시메트리나 브러쉬 강도라던가 아니면은 컬러나 머테리얼을 브러쉬에 넣을 건지 말 건지 요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커스텀으로 빼놓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왠지 스페이스는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스페이스 거의 안 씁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감이 안 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커스텀 메뉴를 만드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은 좀 짧죠? 이제 요 다음부터 실제로 이제 스컬핑 하면서 모델링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자기가 요거 한번 써보고 싶다 싶거나 새로 배운 것들은 웬만하면 일단 커스텀으로 다 빼놓으세요. 그렇게 빼놓으시고 손이 잘 안 간다 싶으시면 나중에 지우시고
손이 자주 가서 이거 진짜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니까 제 영상이든 다른 분의 영상이든 보시면서 저거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꼭 빼놓고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